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대박나면서 한국 문화도 덩달아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중국이 전부 자기가 원조라며 황당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지 주장을 하다 보니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있다는데요. 첫 번째, 부채춤. 근거는 조선족이 중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부채춤 역시 중국 문화라는 주장입니다. 부채춤은 1954년 김백봉 선생이 한국 전통무용을 간소화해서 만든 현대적인 군무입니다. 두 번째, 태권도. 최근 중국 드라마에서 이상하게도 태권도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광복 이후 외래 무술이 도입되면서 5대관이 만들어졌고 점차 한국만의 색깔이 입혀지고 광복 이후에는 태권도로 불리게 됩니다. 세 번째, 강강수월래.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은 강강수월래가 마치 중국 문화인 것처럼 소개하는 역대급 황당한 짓을 합니다. 강강수월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의 정통 문화입니다.